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단지형 빌라 보러 왔어요.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는 13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단지형 빌라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8세대 중에 벌써 6세대나 다 완판이 됐고 복층 하나, 그 다음에 기존층 포룸 한 세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보러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3억 원 분양가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부터 가능하시니까 허들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두 번째 동이 들어갈 자리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막바지 공사 때문에 조금 건설 자재들이 널려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주차장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앞뒤로 둘 다 있는데요.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턱 같은 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입구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 평수 40평 쓰고 있고 방 4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보셨으면 참 좋겠고요. 주변 입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기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인데 저기 운정역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정역까지 도보 10분 이내 가능한 현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랑 같이 전실에서부터 꼼꼼하게 이 집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포룸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포룸 전실 양쪽으로 신발장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뭐 키 큰 장으로 4칸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2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는 이제 전실 거울도 하나 들어가고요. 서랍장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기본 옵션이고요. 저는 쭉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로 한번 와봤는데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나왔어요. 여기 구조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일직선으로 쭉 나와 있고 안방 그리고 거실 그 옆에 칸으로 넘어가야 또 주방이 있는 그런 완전 분리형 거실과 주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 폭이 4.7m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0인치 이상 이런 TV 놓으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빔 같은 거 쏘시기에도 충분히 넓은 그런 거실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달려있고 우물형 천장을 통해서 층고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여기 우물형 천장 없더라도 다른 집보다 15cm 이상 높습니다. 큰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집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지금 막혀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동이고 앞으로 13개 동이 차례대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냥 아파트처럼 이렇게 병렬식으로 성냥갑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방향을 다르게 해서 나랑 다른 집이랑 눈이 마주치지 않게 지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주방으로 넘어가는 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치형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제가 전실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문인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쪽에서부터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쪽이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주방 수납 걱정이신 분들 여기에 수납장 이용하시면 굉장히 널찍하게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 보조 주방과 세탁실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 메인 공간인데 여기도 우물형 천장을 채택을 해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서 있었는데 에어컨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지금 주방 창만 열어도 굉장히 바람 잘 들어오고 시원한 공간입니다. 옆쪽으로는 조리대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리하실 때 전혀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그냥 의자만 놓고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좋지만 이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옆쪽에 이런 식으로 원형 테이블 놓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인덕션 3구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가스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조주방에 가스불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드톤의 수납장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광파 오븐까지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작게나마 팬트리 이렇게 짜놨는데 거의 수납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보조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조 주방 겸 보일러실인데요. 안쪽에도 환기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없을 것 같고 앞쪽으로는 건조까지 가능한 세탁기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가스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편으로는 예별 빨래 가능한 이런 개수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탁 전에 속옷 같은 거 손빨래 하시기 정말 좋아 보여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들어오는 문이 굉장히 이렇게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포인트 해놓은 것도 정말 이쁜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화이트톤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가구 배치도 쉬울 것 같아요.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도 11자가 넘는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형천장 이렇게 놓고 당연하게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더블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헤드 방향 바꾸셔서 그 싱글 침대 두 개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게나마 드레스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4계절용 옷 정도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1계절용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에 이렇게 화장실 창 나와 있는 데가 흔치 않은데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안방 제외하고 가장 넓은 방인데요, 방 폭이 4.2m입니다 14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쪽으로 붙박이장을 놓진 않으시겠지만 여기다가 침대 놓으시고 저쪽에다가 붙박이장 짜놓으시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장도 들어가고 반대쪽에 책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인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집이에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각 방 다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도 각 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들 뭐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평수가 40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나온 것 같고, 제가 다른 작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 자녀분들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방이 뭐 중간방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 중간방 이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방도 10자 반입니다. 뭐 방이 작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인 자녀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뭐 방 하나쯤은 뭐 옷방이라든지 아니면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서 업무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기에 참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 집의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안에 샤워 파티션이 아니고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창이 안방도 있고 메인 화장실도 있고 둘 다 있는데 주방창까지 있는 이런 집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3억대 포룸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기 진짜 층고도 너무너무 높고 각 공간마다 우물형천장이 다 돼 있어서 집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부 40평을 쓰고 있는데도 3억대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된 것 같고, 이제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약 4,000만 원만 있으시면 전액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13개 동에 1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